지난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는 우리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부모님도 당연히 잠을 설치게 되죠. 세상 잘 자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왜 잠을 설치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나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잠을 시작도 못하는 아이가 있고요. 자다가 깨서 우는 아이도 있고 걸어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면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이분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서혜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물의료원 소아신경과 서혜은입니다. 네, 보시기 귀한 분 소아신경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보통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고 이 말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선생님을 찾아오는 환아들도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요? 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 있는 다양한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증과 같은 수면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특히 불면증의 경우에는 생후 1년 된 영유아의 경우에 유병률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돌이 오기 전에 이미 30% 정도가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 학동기 아이들에서 조사를 해보면 예. 이 아이들에게서도 불면증이 15에서 20%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이것을 봤을 때 소아의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를 지나서 학동기까지 지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높아서도 지금 좀 놀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면 어른들은 사실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잠을 못 잤다, 어저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나요? 네, 이것이 소아와 성인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 한 며칠 잠을 못 주무시면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어린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 예.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다음 차이점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심한 주간 졸림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졸려하는 증상보다는 네. 오히려 굉장히 고친다든지 예. 번잡스럽다든지 네. 산만한 증상을 보여서 ADHD가 있는 아이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과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잠에서 깨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 졸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채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들이 얘가 혹시 ADHD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잠을 못 자면 일단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크는데 장애가 있지 않을까, 잘 안 크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도 선생님 그런가요? 네.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은 아이가 잘 때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80% 이상이 분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수면 장애가 있어서 깊은 단계의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저 아래쪽에 그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저 부분이 지금 깊은 수면인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깊은 단계의 수면에서 80% 이상의 예.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깊은 수면이 사실 제일 긴 시간대가 첫 깊은 수면. 이때가 이제 밤 한 10시, 뭐 11시, 12시 이때라서 아이들 이 시간에 꼭 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거 사실은 이 얘기 때문인 거, 이 네. 이유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기의 깊은 수면을 그러면 놓친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특별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좁아진 기도로 숨을 쉬려고 하니 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예. 숨 쉬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밤에 잘 때 땀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예. 즉, 키가 크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숨 쉬는 데 쓰인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아이들이 예.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키도 예. 작고 몸무게도 작게 나간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것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 성장 속도가 유의하게 항진되었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면 키가 안 크는 건 확실히 결과로 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아 일찍 자야 된다. 자, 그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제 키 안 크는 거랑 또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 이 얘기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실제로 그것도 결과에 나타나나요? 네, 수면 구조는 그게 얕은 잠, 깊은 잠, REM 수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학습과 인지에 중요한 것은 REM 수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REM 수면은 지나는 동안 학습했던 것들이 뇌의 기억 장치에 단단히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깊은 잠은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깊은 잠이나 REM 수면이 다 양이 떨어져서 예. 수면 구조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네. 밤에 깊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이해는 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배우고 익힌 것들을 밤에 네.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예. REM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장기 기억 장치로 가지 못하는 거죠. 예. 요즘에는 잘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네. 때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우리 때 처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예. 하라는 말이지만 수면 시간을 무리하게 줄인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학습의 네.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무리하게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수면을 취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당오락 이게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따라하다가 망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당시 사실 전교 1등 하던 친구들은 잠 다 푹 자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게 사실 아까 보시던 그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인 건 건데 그때는 아래쪽에 깊은 수면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키가 큰다 그 얘기였고요. 이제 위쪽에 요 까만 테두리 요거 REM 수면 요거는 요때 이제 살짝 그 열심히 공부했던 게 요때 이제 기억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흔적을 요때 나타난다 이건 거죠. 그래서 수면은 깊은 수면도 중요하고 REM 수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과연 잘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를 알려고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어떤 걸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불면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통잠자기가 안 되는 것이 통잠자기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될 때까지는 자고 깨고 하는 것이 배고픈 것, 불편한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네. 생후 100일이 지나고 4에서 6개월 경이 접어들면 예. 아기의 뇌는 낮과 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놀고 깨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밤에는 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예. 밤에 통잠자기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런데 불면증이 있는 아이들은 잠이 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었다가도 자주 깨서 네.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깰 때마다 엄마가 달래줘야 되고 계속 우니까 예. 아이도 엄마도 온 가족이 잠을 예. 잘 못 자는 증상이 그렇죠.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 신혼부부의 불화가 보통 이때쯤에 시작이 된다고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 요약해 보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자다 깨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통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사실 제일 놀랐던 건데 그동안 한국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재우는 습관이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이들의 이런 불면증을 행동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불면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아이들이 졸려하거나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예. 재워줘라 내지는 재워주자라는 말씀을 토닥토닥하거나 안아서 흔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를 완전히 재운 다음에 눕히는 것이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아이고. 사람들은 보통 수면에 들어가면 얕은 잠에서 깊은 잠, 다시 REM 수면을 가는 수면 주기를 오가게 됩니다. 예. 어른의 경우에는 한 주기가 90분 정도로 해서 5에서 6회 정도, 아이들의 경우는 60분을 한 주기로 해서 6에서 8회 정도의 주기를 보이는데요. 네. 이 주기의 끝마다 사실은 살짝씩 깹니다. 사실 저희도 깨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깼다가 바로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맨 처음 아이를 재울 때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해서 재워준 아이들은 네. 자다가 깼을 때 똑같은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잠이 들 수가 없어서 울게 됩니다. 그렇죠. 그 행위를 해줄 때까지 계속 울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통잠자기가 안 되는 원인이 되고 특히 아이를 재워주기 위해서 해주는 일련의 행동들을 저희는 수면 연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수면 연관이 생긴 아이들은 통잠자기가 안 되고 통잠자기가 안 되는 것은 불면증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이가 중간에 깰 때마다 안아주거나 중간에 깰 때마다 젖병을 물리거나 하는 게 잘못된 습관을 오히려 들이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재우는 겁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졸려할 때 완전히 재워서 눕히시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 예. 아기가 졸려할 때 눕힌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졸려할 때 눕힌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다가 깨서 울 때 보통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하시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재워주지 말고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수면 교육인데요. 예. 아이의 뇌가 낮과 밤의 주기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100일경 쯤부터 수면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달라서 지금 약간 놀라고 있는데 일단 스스로 자기에 내버려 두는 게 좋다. 네. 깰 때마다 안아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미 몇 번 나왔는데 수면 무호흡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어른들이 이제 코 골다가 꺽꺽 하다가 넘어가는 그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아에서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네. 소아의 수면 무호흡증은 대부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은 아이가 잘 때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인데 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코를 고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잘 때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고개를 뒤로 젖힌다든지 네. 엉덩이를 위로 치켜든다든지 예. 옆으로 자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근데 사실은 요 나이 때 애들이 이렇게 자면 좀 오히려 깊이 자는 것 같이 보이고 좀 귀여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사실은 이게 그 귀엽게 자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숨기를 지금 찾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도를 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이들이 숨을 적게 쉬거나 무호흡이 생기면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이것을 인지해서 아 잠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네. 신호를 보내고 잠이 깨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했다가 코를 골았다가 다시 무호흡이 되었다가 네. 다시 깼다가 무호흡이 되었다가 이런 이벤트가 반복이 되다 보니 예. 하룻밤 새에도 수백 번 이런 일이 있으니 실제로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계속 자고 깨고를 반복하게 되어서 수면의 양과 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딱 잘 예쁘게 눕혀놨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선생님 이렇게 뒹굴뒹굴해갖고 저 끝에 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이런 증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예.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가 잘 때 숨을 못 쉬고 있었다라는 게 진짜 좀 충격적인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선생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애들이 왜 숨을 못 쉬나요? 네, 어른의 경우와는 달리 소아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원인의 대부분이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데노이드 비대, 편도 비대. 예. 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비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막혀서 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데노이드 비대, 편도 비대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비염이 있어서도 코가 막히면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걸 그냥 보통 저때는 다 저렇게 자니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게 뭐 얼굴형도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잘 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자는데요. 이것이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낮에도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습관 때문에 생기게 네. 됩니다. 예. 계속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치아 발달이라든지 턱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광대뼈나 턱이나 이런 발달들이 잘 되지 않고 얼굴이 길어지는 네. 예쁘지 않은 얼굴 형태가 되고요. 예. 치열도 이제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나중에 양악 수술이라든지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면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얼굴을 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보통 콧소리 많이 내고 네. 입이 약간 벌어져 있고 턱도 약간 작아지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다크서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예, 다 이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주셔야 나중에 얼굴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편도가 크다, 아데노이드가 크다, 비염이 있다 이러면 선생님 치료는 그럼 어떻게 보통 수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어 스프레이라든지 비염에 대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편도와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기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아이에게 지혈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수술 부위에 지혈이 잘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건 뭐 수술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편도 제거를 해줬더니 뭐 비염 치료를 해줬더니 애가 쑥쑥 크더라 그때부터 잠도 잘 자고 얌전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는 게 다 이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 무호흡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또 하나 선생님 하지 불안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리가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하지 불안증후군이란 다리에 네. 통증이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예.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감각신경성 운동장애입니다. 네. 유병률은 소아에서 2-3%, 그러니까 100명 중에 2, 3명 정도 있는 질환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네.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 불편하다고 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면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네. 아이들은 자꾸 다리를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특히 자기 전에 엄마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는 매일 밤 자기 전에 1시간 정도씩 엄마가 예. 다리를 주물러 줘야지 겨우 잠이 드는 그런 심한 상태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1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작을 네. 못 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릎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성장통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사실 이 아이를 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찰상 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별 문제가 없으니 그렇겠죠. 성장통입니다. 지켜보십시오라고 설명을 듣고 집에 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 그냥 예. 버티면서 힘들게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병 같지도 않고 선생님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이런 이걸 알아채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치료는 선생님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알려지지만 예. 신경계의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철분 치료를 하면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도파민 항진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것이 1차 치료이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도 철분 치료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도파민 항진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수면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좀 행동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산만해지는 아이들은 ADHD랑 아까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ADHD로 갈 수도 있는지 그리고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집니다. 네. ADHD라는 질환은 소아 청소년기에서 가장 흔한 신경 행동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병률은 5%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타나는 증상은 나이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산만한 것,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증상 등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보니 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하지 불안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제가 만났던 환자들 중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술을 하고 네. 제 외래에 추적 관찰을 왔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할머니랑 같이 이제 내원을 했었는데 네. 할머니 말씀이 이번에 아이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엄청 세게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더니 그렇게 산만하고 나부대던 아이가 이번 네. 수술을 하고 너무 차분해졌다고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게 마취가 세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술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ADHD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면을 조절을 잘 해주니까 이제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진 네. 경우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선생님 그 또 이런 그 부모님들이 좀 놀라시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자다가 깨서 막 웁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깨서 돌아다니는 거, 몽유병 같은 거, 증상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몽유병이라든지 야경증 같은 것들은 예. 발달하는 아이의 그 발달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게 해주시고 다시 자리에 눕혀주시면 되는 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있는 아이들이 잠깐 호흡이 안 돼서 깼을 때 네. 그것이 사건 수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사건 수면이요? 네. 이런 몽유병과 야경증을 다 합해서 사건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과 관련된 이상 행동을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성 전두엽 뇌전증이라고 해서 예. 야간에만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행동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뇌파 네.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감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애가 막 울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야경증인 거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게 이게 몽유병인 건데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꿈이 아니라 그냥 자고 네. 있는데 걷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네, 이런 사건 수면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은 뇌는 자고 있는데 몸은 깨어있는 일종의 해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다시 눕혀주시면 다시 잠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다치지 않게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다가 깬 게 아니라 자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선생님 이게 애들이 왜 악몽 꾸고 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야경증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야경증 같은 경우는 특히 비렘 수면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으로 되어 있고 악몽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입니다. 네. 그래서 수면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이지 이것이 큰 질환의 차이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경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음 날 기억을 못하고 악몽은 기억을 잘 하죠. 네,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유튜브로 막 이상한 걸 봤든지 뭐 이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서 다음 날 악몽을 꾼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어떤 공포에 대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무서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자다가 깨는 아이, 뭐 잠을 시작을 못하는 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인 경우도 선생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부모님이 이게 걱정이라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인가요? 네, 기면증이라는 수면 질환은 사실 예. 그렇게 흔한 종류의 질환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고 소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도저히 잠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수면 발작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밥을 먹는 중에 내지는 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잠들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예. 아이가 웃거나 울면서 갑자기 온몸이 힘에 빠지는 탄력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잠이 많아서 실제로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는 처음 증상이 시작된 부터 저를 만나서 진단받을 때까지 4년이라는 네.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잠이 많다는 것을 질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잠이 많은 사람
그냥 그저 게으른 사람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예.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잠을 잔다고 선생님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예. 권유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은 네.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의한 주간 졸림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밤에 게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한 경우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기면증 환자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수면 검사를 받거나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애가 너무 잠을 안 자요 혹은 너무 많이 자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어떤 검사들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예. 수면 설문지라든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아예 수면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수면 상태에서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아이가 자는 스케줄은 일정한지, 잠을 자는 시간은 충분한지, 네. 그리고 잠 잘 때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다가 코를 골거나 이상한 행동은 하진 않는지 이 수면에 네. 대한 병력을 청취를 하고요. 네. 진찰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은 편도 비대가 있는지, 턱이 작진 않은지, 그리고 네. 코막힘 증상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아디노이드 비대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예. 수면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것이 있는지 네. 있으면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 많은 원인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치료가 있을 건데 선생님 대충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어떤 치료들을 합니다라고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면증의 경우에는 자꾸 재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졸릴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치료입니다. 내버려 둬라. 이게 치료다. 네, 에이.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해서 안 돼요라는 생각보다는 네. 우리 아이도 스스로 잘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 그리고 비염에 대한 치료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예.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철분 치료로 증상이 매우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굉장히 치료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예.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부터 수면 교육을 해주는 일종의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 언제쯤 와야 되는가 하는 시점은 사실은 아이가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거나 매일 밤 자다가 깨서 울어서 네. 엄마 아빠가 잠을 잘 못 자고 예. 엄마 아빠의 낮 생활이 너무 힘드시고 특별히 엄마의 우울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안타까운 사례들은 대체로 예. 엄마가 병원을 찾으시는 시기가 둘째 아이의 출산의 즈음에서 만삭의 몸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때쯤이면 첫 아이는 되게 두돌 내지는 새돌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엄마의 걱정은 이제 출산을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아이의 불면증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둘째 아이마저 태어나서 이렇게 불면증을 앓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네. 염려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불면증의 치료는 행동치료를 하는데 아이가 돌이 지나서 걷게 되면 네. 행동치료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돌 전에 예. 아이가 걷기 전에 불면증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종합을 해보면 6개월부터는 통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첫 돌 될 때까지 그게 계속 조절이 잘 안 되고 뭐 밤에 뭐 자꾸 깬다든지 그때마다 뭘 해줘야 된다든지 뭐 걸어다닌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첫 돌 전에는 일단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라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조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으셔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해보고 조심하세요라는 당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수면에 대해서는 루틴을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베드타임 루틴이라고 해서 잠들기 30분 전부터 잠자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갔다가 잔다 뭐 이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런 일련의 단계를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수면 습관을 들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낮잠을 자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4시 이전에 낮잠을 재우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아이들이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콜라나 초콜릿, 코코아 같은 것들을 네. 너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 환경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어둡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방 안의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오히려 약간 서늘한 것이 아이들이 잠자기에는 좋습니다. 네, 우리도 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수면 장애가 있고 불면증이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도 있고 그 이후에는 성장의 장애, 학습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아주 중요한 점들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서혜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밤 아이들이 잠잘 때 방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시고 어떤 자세로 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기에 좋은 온도는 22도에서 23도, 습도는 50%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